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 네. 그 손절매 규정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기관이 그 S&P 글로벌이랑 ISM 요 PMI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찾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페드가 이 찬물 트는 걸 멈출까라는 게 저는 2019년도에 페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국채의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는 잡되 경기는 침체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그렇죠.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을 두고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네, 체이러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6월 2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시장만 보면 정말 예. 멘탈 나갈 정도로 험악한 시장이 계속 되고 있고요. 어제도 신용이 또 많이 틀렸죠. 예, 어제도 한 2, 3천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신문지상에서도 얘기하듯이 지친 개인들 있잖아요. 네. 그 우량주 뭐 시총 상위주 국내 대표 기업 사놨던 개인들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멘탈이 나가면서 팔고 있는데 파는 이유가 오를 것 같지 않아서 판다. 사실 그거는 투자에 있어서 이유가 될수 없는데 지쳐서 그냥 파는 물량, 그리고 겁나서 파는 물량, 신용 물량, 거기다가 뭐 루머로 들리기는 일부 그 기관들이 집행했던 자금들이 손실이 커지면서 기계적인 손절매가 나오면서 그 수급이 약한 중소형주들의 더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최대 운용사 중 하나인 그 운용 대표랑 저녁을 먹었었는데 실제로 기관 손절매가 나왔대요. 예, 기관도 보면 이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펀드를 집행을 하잖아요. 거기서 뭐 마이너스 15% 20%면 손절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있는 그 기관 우리도 운용해 봤었잖아요, 예, 옛날에. 그렇습니다. 그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 네. 그 손절매 규정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기관이 금감원 감사를 받았을 때 예. 지나치게 다른 그 기관하고 같은 업계 은행이면 은행 왜이 회사만 유독 시장을 이렇게 많이 언더퍼폼하느냐 그 되게 의아해했대요. 봤더니 마이너스 5%만 되면 손절매 또 마이너스 10%만 되면 손절매 이 규정을 가장 타이트하게 그 적용하는 기관이 바로 그 기관이었어요. 우리도 운용해봤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10% 정도 조정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또 반등이 들어가고 그죠. 지금처럼 뭐 리세션 공포 이런 거 해도 마이너스 20% 정도에서는 또 버티면 다 올라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들이 제가 뭐 책에서도 바보 같은 손절매 규정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기관들도 사실 그 손절매가 나온 건 맞긴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어제 장 마감 전으로 해서 오늘 반대 매매가 제일 많이 나온다. 예, 그렇게 돼 있던데 실제로 그렇대요. 어제 또 지점에 계시는 우리 협력사들 확인해 본 결과 뭐한 40개 나오는 거라면 오늘 이제 한 120개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오늘이 거의 이제 막바지가 되지 않나 뭐좀 그런 생각이고 개인분들은 신용을 안 쓰시는 분들은 사실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워낙 이 공격적인 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기관 손절매에다가 개인들 그리고 그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스탁론에 대한 반대 매매, 마지막 이제 CFD 계좌에서 잡히는 실제로는 외국인이 아닌데 우리 국내 슈퍼개미들의 마지막 손절매 그런 물량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고 코스닥의 2차전지 섹터가 그나마 잘 버텼었는데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려했던 것처럼 그분까지도 마지막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 것 같아요.
코스닥이 어제 4% 넘게 빠졌는데 그렇게 빠졌다는 건 결국 그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은 뭐 5% 10% 빠지는 건 그냥 우스워 보였고요. 그 특별한 기업에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물량들로 인해서 10% 이상 빠진 종목들 상당히 10% 많습니다. 10% 12% 빠진 것들. 예,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막 12%씩 빠지고. 예. 그게 이제 뭐 원숭이 두창 얘기가 있었고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파월의 청문회에서 예. 뭐 애매한 얘기, 예. 뭐 그런 얘기에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속출하니까 자꾸만 이제 시장이 되게 어두워게 보이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미 국채 10년물인데 예. 이번에 거의 3.5를 찍었었었죠. 예, 3.5 찍었다가 예.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3.09% 어제 예.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파월이 경기를 좀 둔화시키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투자 수요, 소비 수요 이런 총 수요들이 좀 줄어들면서 거기에 그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시켰던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원자재 가격도 WTI도 이제 104불까지 내려왔고 여러 가지 구리 가격도 그죠 예. 잡혔고 그런 와중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5일 동안에 다우가 플러스 0.03, 예. S&P 500도 플러스 0.15, 나스닥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5일 동안 플러스 1.2예요. 예. 미국 시장 지금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 중국 시장에 최근에 보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예. 중국 시장도 보면 4월 하순의 저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상해 지수가 어제까지 16% 상승을 했어요. 예. 이게 낙폭에 거의 지금 57%까지 상승했고 CSA 300 지수도 한 15.6% 상승하고 이 그 낙폭에 한 44% 반등을 했고 어제도 보면 중국의 자동차 섹터가 5% 그리고 비은행 금융도 3%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기계 섹터도 어제 플러스 2.7% 올라가면서 2018년 12월 달에 보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고 중국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시장의 바닥을 쳤었는데 딱 하나 다른 점이 그때 우리 시장도 중국처럼 이제 강하게 버텼는데 우리만 지금 미국, 중국 다 합쳐서 우리 시장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게 좀 되게 아쉬워요. 예.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개인 자금들의 유입이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부작용으로 아무래도 처음 주식시장에 참여해 본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부작용으로 이어지면서 빚내서 투자했던 분들 그리고 이런 상황의 공포를 맞이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좀 네.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지금 그 물량을 내놓는 것들이 좀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일부 기관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좀 적극적인 우리나라의 모멘텀을 좀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급 주체의 어떤 부재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가 매수 유입은 좀 약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경기 침체가 온다. 뭐 내년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들 이제 좀 심리가 많이 얼어붙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그 S&P 글로벌 PMI 예. 뭐 이런 게 발표가 됐는데 이제 약간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침체라고 딱히 규정지을 거는 아니지만 이 그 S&P 글로벌 PMI를 발표한 그 기관에서도 예. 경기 둔화가 지표로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ISM 뭐 PMI도 있고 한데 S&P 글로벌 PMI 약간 생소한데 예. 좀 한번 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뭐 지표 발표 수치 전에
ISM PMI하고 S&P 글로벌 PMI 요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지표 모두 구매 관리자들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 집계하는 지표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ISM PMI인데 이건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네. S&P 글로벌 PM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마킷이라고 해서 네. 유럽 업체에서 발표하던 PMI인데 마킷이라는 업체를 S&P 글로벌 미국 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S&P 글로벌 PMI로 바뀌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두 지표의 차이점을 잠깐 보시면은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거의 유사한데 가끔씩 ISM PMI하고 S&P 글로벌 PMI 그러니까 전에 마켓 PMI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샘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ISM 제조업 PMI 또는 서비스업 PMI는 350개 대기업 위주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공 부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P 글로벌 PMI는 800개 기업인데 여기에는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ISM PMI와는 달리 국내 법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센서티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M PMI가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반면 S&P 글로벌 PMI에서는 민간기업만 조사를 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 밑에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 PMI 두 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의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가끔씩 그 ISM PMI하고 S&P 글로벌 PMI하고 약간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에 미중 무역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대표적으로 이런 차이들이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교역관계가 미국 중국하고 없었기 때문에 온도차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미중 중국하고 교역관계가 많았던 기업들은 무역 마찰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ISM 제조업 PMI는 더 안 좋게 나오고 S&P 글로벌 PMI는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요 공공부문에 대한 포함 배제 이것도 좀 재밌네요. 네.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국내 총생산 그런 거 이제 구할 때 Y는 해가지고 개인 소비에다가 그리고 민간 기업의 투자 그리고 개인 소비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에서 정부 지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포함돼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여기 S&P 글로벌에서는 공공부문은 아예 배제시키고 민간기업만 하니까 오히려 시장의 실물 경기를 조금 더 잘 반영하고 있다. 맞습니다. 뭐 특히 미국 시장에. 예,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S&P 500에 포함된 미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를 또 뭐 배제하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좀 보완이 되는 것 같고요. S&P 글로벌 PMI는 두 번 나옵니다. 지금 6월 24일인데 6월이 지나기 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플래시 PMI라고 해서 예비치, 잠정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나온 게 예비치예요? 예, 예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ISM PMI하고 S&P 글로벌 PMI를 보면은 ISM PMI는 아직 6월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5월분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적은 거고요. S&P 글로벌은 예비치를 여기다가 표시해 놓고 월 초에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럼 확정치로 다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에서 두 지표만 보면은 5월에 ISM 제조업 PMI가 잠깐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반면에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하락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 S&P 제조업
PMI 6월 예비치가 나온 거는 하락을 했고요. 서비스업도 하락을 했고 시장 예상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가는 상황인데 그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제조 PMI가 52.4가 나왔는데요. 밑에 그 차트하고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56이었고요. 전월이 57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로만 보면은 컨센서스를 뭐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57에서 52.4로 빠졌고요. 기준선을 우리가 50으로 보는데 네. 거의 거기에 도달한 상황인데 23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수요 둔화에 따른 생산 판매 둔화 네. 그리고 코멘트 나온 거 보면 일부 고객들이 가격 상승, 운송 지연 등을 이유로 구매를 연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둔화에 따라서 원재료 구매 감소. 여기서 원재료 구매 감소가 되니까 원재료 수요가 주니까 원재료 가격도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겠죠. 그리고 재고 축소. 재고가 많은 원래 경기 전망이 좋다 오면 리스타킹이라고 해가지고 재고를 먼저 비축해 놓는 네. 뭐라고 하죠? 꼬리 효과라고 하나? 뭐 무슨 효과가 있는데 네. 그런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향후 그래서 경기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반적으로 제조 PMI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PMI 쪽 보셔도 전월에 53.4에서 51.6으로 하락을 했고요. 컨센이 53.3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 대비로나 전월 대비로나 다 하락한 상황이고 5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역시 내용 자체는 제조업이랑 비슷한데 신규 주문 감소, 임금 상승, 운송 및 물류 이슈 지속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금리 상승, 수요 감소 등으로 향후 기대감 감소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쪽에서는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51.6이라서 이것도 역시 기준선인 50에 바짝 다가선 상황이고요. 이 앞으로 대략 좀 직관적으로 보면은 수요가 감소하고 물가가 빠지고 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약간 Q에 대한 회복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건 역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은 그 물가와 금리가 양쪽에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심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글로벌 PMI 치프 이코노미스트의 총평으로는 6월에 미국 경제 성장은 서베이 결과 둔화되면서 연율로 1% 미만을 기록할 것. EQ 미국 GDP 실질 GDP 성장에 대해서 약간 그 이견들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별로 네. 어떤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GDP 성장률이 0%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제 그 저희가 불러서 세미나한 이코노미스트는 1에서 1% 내외 뭐 요 정도의 아주 낮은 성장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 연율로 1% 미만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니까 EQ 미국의 GDP 성장률은 아주 낮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둔화에 이은 침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 물가 압력이 좀 둔화되고 이자율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되면서 그간에 어제 말씀드렸던 할인율로 인한 멀티플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났던 기업들이 수요에 문제가 없고 실적에 문제가 없다면 반등세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 그 수요가 둔화되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체력 약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빠르게 주가에 더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매크로 지표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국채 금리하고 스프레드도 더 급하게 확대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는 정크 본드니까 그 체력이 약한 부실한 채권들이 발행하는 그 금리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 기업들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 실적도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행 금리도 굉장히 높아져서 발행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고 시장에서의 가격도 낮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 매크로 환경만 보면은 잘하는 기업들 그리고 못하는 기업들의 차별화가 확실히 나타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의 뭐 관건은 잘하는 기업들의 선택과 집중을 그렇죠. 하는 것이 관건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S&P 글로벌 이 PMI가 뭔지 이제 확실하게 좀 공부가 됐고요. 최상무님이 이렇게 아주 쉽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약간 학원에서 단과반 수업 듣는 좀 그런 느낌도 나고 예. 나중에 금융 아카데미 이런 거 하면 예. 아마 1타 강사 되실 것 같아요. 그 S&P 글로벌이랑 ISM 요 PMI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찾았거든요. S&P 글로벌 서비스 PMI가 최고치였을 때가 작년 5월 달에 70까지 갔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70 갔다가 지금 51.6인 거잖아요. 예. 예. 이것도 이제 컨센은 53.3이었는데 51.6으로 나왔고 예. 전월이 53.4이었었고 예. 제조 PMI도 제가 보니까 작년 7월 달이 거의 한 63 예. 예, 이었다가 지금 52.4가 나왔고 전월이 57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한 56 나오지 않을까 했다가 52.4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요 수치를 2019년하고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2019년에 50에서 52 왔다 갔다 했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파월이 7월 달에 100bp 인상을 할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예, 했잖아요. 예. 그 파월이 보는 데이터가 뭘까? 보면 뭐겠어요? 경기가 실제로 이 뜨거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쿨다운 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일단 원자재 가격 볼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100bp 혹시나 뭐 75bp 100bp 너무 했을 때 경기가 또 완전히 망가지는 거는 절대 페드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페드가 이 찬물 트는 걸 멈출까 라는 게 저는 2019년도에 페드가 금리를 오히려 세 번 낮췄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페드가 금리를 낮췄는지 제가 어제 경기 관련 데이터를 어제 밤에 막 좀 찾아봤어요. 2019년도에 원래는 페드가 금리 두세 번 더 올리게 했다가 금리를 세 번 낮췄으니까 그때는 왜 어느 정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췄을까. 근데 보면 지금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요. 그죠? ISM 제조업 PMI는 50 이하로도 살짝 갔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S&P 글로벌 서비스 PMI나 ISM 서비스 PMI도 50에서 55 왔다 갔다 했었네요. 그죠? 예. 그래 이걸 보면 그냥 2019년 상황 까지 내려왔어요. 보니까 벌써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페드가 7월 달에 75를 한 번 더 인상하더라도 이 PMI 지수들이 여기 밑에서 이렇게 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미시간 신뢰 지수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거는 아주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 역사상 뭐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일단 이제 뭐 저는 제롬 파월이 우리나라 같았으면 당장 교체됐을 것 같은데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까 그죠? 바이든 정부 바뀌었으면 제롬 파월처럼 지금 이번에 경기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뜨거워지기 전에 찬물을 살 틀었어야 되잖아요.
그 찬물 트는다는 게 바로 금리를 조금 조금씩 막 올리면서 미리 이렇게 인플레이션 쇼크가 안 오게끔 찬물을 틀어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냅뒀다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찬물을 확 트는 거예요. 근데 찬물을 확 잘못 틀었다가는 이제 정말 찬물이 확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아차가워하는 수준이 어딘가 그걸 2019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요 PMI만 보면 50 언저리에서 2019년까지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쿨다운 됐다. 요렇게 봐집니다. 요렇게 돼야 이게 왜 서비스나 제조 PMI가 이게 설문조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채의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면 향후 경기 전망이 어떻다라는 그 기대가 국채 명목 금리에 들어가 있는 그 expected inflation,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나 저런 게 빠지게 되는데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간 2019년의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는 잡되 경기는 침체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그렇죠.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을 두고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ISM PMI와 S&P 글로벌 PMI 차이점하고 최근에 수치가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